보좌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이 붕괴의 조짐이 현재 가장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뭐 북한 붕괴론은 우리가 1994년 김일성이 죽었을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냉소적이세요. 에이, 붕괴론 30년 동안 나온 거다. 뭐 새로운 거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좀 새롭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이번은 좀 다르다.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체제가 붕괴되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붕괴로 이끄는 인적 요인이 하나만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다양한 인적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하나로 맞아 떨어질 때 북한 붕괴 혹은 어떤 체제 붕괴가 시작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듯이 북한의 최고위급 혹은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들의 탈출의 어떤 그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더 이상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다. 아. 그리고 북한에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 모두 잘못되었고 북한 체제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탈출을 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대부분 귀결이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엘리트가 드디어 북한 네.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 탈출 러시가 결국 다른 북한 엘리트들 예.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이분들 말고도 훨씬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어떤 그 탈출에 대한 그 동기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쿠바 정도면 근데 북한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방국이잖아요. 그런 쿠바 대사관에 있던 사람도 이제 탈북을 할 정도면은 뭐랄까요 이제 정말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장마당 세대가 네. 또 굉장히 북한 체제 내부에서 북한 체제의 어떤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의 권력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김주애를 예.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김정은의 건강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시 장마당을 폐쇄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북한의 중산층의 그 강한 반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 반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실 그 경제 관료들을 처형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북한이 붕괴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들도 한 번에 숙청을 당하는데 이런 예. 총살당하고 숙청당하는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런 사회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리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모자가 망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 모자 망명 사태가 사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어떤 그 북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의 모자가 예. 북한 체제 염증을 느끼고 탈북을 하려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북송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하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엘리트가 뭐 다 잡혀 들어간다라는 그런 공포를 심어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 이 프랑스 외교관의 모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을 지내시던 그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그 사망 이후에 이제 이 두 모자가 북송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 북송을 거부하고 네. 결국은 이제 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교관들이 북송되게 되면은 어쨌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전혀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공포를 상당히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탈북 엘리트들의 생활이 북한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까? 탈북해서 이렇게 뭐 생활이 나아졌다, 뭐 어떻게 잘 살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탈북한 국회의원이라든지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려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북한 내부의 이분들의 어떤 예. 뭐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의 생활상이 전해지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결국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주된 루트는 예. 해외에서 생활을 하던 엘리트들이 귀국을 하면서 자신들이 듣고 보고 느꼈던 그런 정보들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아름아름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그런 생활상이 북한으로 더 많이 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그런 걱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어떤 북한 체제를 우리가 뭐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 실상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분명히 같은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 알아야 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극히 사실적인 것만 그리고 특히나 이런 탈북민들의 생활상 혹은 우리의 성공적인 스토리들을 북한에 들여보냈을 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도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빼앗겼던 권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에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상류층으로 사는 것과 서울 뭐 우리나라에서 예. 평범하게 사는 거 네. 어떤 거를 더 북한의 엘리트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희 원초적으로 제가 궁금했어요. 평상시부터. 네. 예. 저는 진짜 한 2만 퍼센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제가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저의 어떤 생활상을 돌아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의 시절이었죠. 뭐 혼자 예. 왔고 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금액들을 벌어야 했었는데 네. 예. 저는 그럼에도 그때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국가로부터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을 받았고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어울려져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만 잘 살고 혹은 네. 어떤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잘 살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모든 것이 박탈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네. 아니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어가는 사회가 더 좋은 것인지는 저는 이것은 사실 비교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방송을 혹시라도 우리 북한의 엘리트분들 혹은 북한의 유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밖에 나와서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 그런 부분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네. 언제 감시를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를 항상 달고 사는 거잖아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그런 공포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만큼 발언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공부 마음껏 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예. 저는 어떤 단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과 자유를 얻고 사는 것은 자유를 얻고 살면은 그 윤택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윤택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가르침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네. 자유롭게 사는 것과 자유롭지 않게 사는 것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실. 네, 자유롭지 않지만 뭐 이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열심히 사는 게 훨씬 그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원초적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북한의 네. 이제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전체 회의라고 하는. 아, 조선노동당 네. 뭐 제 8기 전원회의라고. 네, 전원회의라고 하죠. 네. 하죠. 예, 전원회의를 보면은. 그 여기 훈장 같은 거 엄청 단 그런 군인들 뭐 고위직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상류층들일 텐데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 사람들은 김정일, 김정은 밑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뭐 자기 그 표현 같은 걸 어느 정도나 하고 살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보좌관님 보시기에.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본인이 예.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네. 가장 행복하려면 안전해야 되거든요. 네. 또 본인의 주변 상황이 안전되고 네. 안전하고 안정되어야 사실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아, 내가 정말 살기 좋구나라고 느끼면 사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행복이겠죠. 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충성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잘못 꼰지르게 되면은 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그들의 숙명 같은 겁니다. 뭐 리용호 외무상은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북한 정권에 충성했고 또 김정은의 또 손과 발이 되어서 국제사회를 그렇게 누볐음에도 네. 어떤 뭐 투서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딱히 다른 잘못이 없는 가족들까지도 네. 다 끌려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혹은 리용호 외무상이 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니 북한 정권에 저렇게 충성했던 사람도 그쵸. 일순간에 저렇게 사라지는 것이면 예. 나는 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북한 엘리트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공포,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나도 언제든 저렇게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가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에서 그 어떤 김정은 제외하고 그 누구도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너지는 댐을 공포로 지금 지탱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언젠가는 이게 다 균열이 될 것이다. 네. 예. 아, 그럼 그 아까 그 연계된 질문으로 그 한국에서는 훌륭하신 분들이 잘 뭐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이 도움을 통해서 뭐 같이 이렇게 어울러 산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외교관들이나 그런 엘리트들끼리는 도움을 그렇게 크게 주고받는 편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 더 많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겁니다. 북한의 엘리트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든가 혹은 권력이나 분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면 그 제한적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평화로운 경쟁 같은 건 바라기 어렵겠죠. 결국은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이 북한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장성태 그 부위원장이 지금 숙청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잡을 것 같았던 장성택 위원장이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장성택의 지위를 부러워하던 최룡해라든가 조용원이라든가 이런 그 김정은의 측근 그룹이 결국은 장성택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북한에서는 뭐 서로 뭐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산다. 뭐 그들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혹은 뭐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선다든가 이런 아름다운 미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종반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오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적으로 그간 지원했던 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특히 이제 지난 정부 진보 정부에서 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는 좌파 정부에서 그런 일이 많긴 했었는데 실제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그 일반 민중들한테는 다가가지 못하고 특정 계층들한테만 그 도움이 뭐 그런 물질적인 지원 같은 게 이렇게 뭐 체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어떻게 보면은 확증 편향에 많이 갇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단지 제가 어떤 보수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에 있었고 또 나름 평양에서 뭐 나름 인정받는 집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이 그런 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그럴 때 뭐 한국이 뭐 북한을 위해서 인도적인 다양한 지원을 해줬음에도 저희가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그런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햇볕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위험한 정부다라고 북한 내부에서 규정을 지었어요. 오히려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죠. 북한은 그 햇볕 정책의 그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햇빛을 쬐어서 본인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북한은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그 외투가 사회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어떤 평화적인 공세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남전선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뭐 한국의 그런 뭐 대북 전략에 말려들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수시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수시로 받고 북한이들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되 결국은 어느 정도의 따님이. 필요한 분이 충족이 되면 또 뒤통수를 치고 또 상황을 악화 일로 몰아가고 이런 어떤 이런 양원 전략 이걸 굉장히 지금 냉원 전략이라고 하죠. 냉원 전략을 반복하고 있고 살라미 전술을 반복하고 있고 이게 패턴이 30년 동안 변한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말 웃긴 것은 30년 동안 당하면서 똑같이 계속 우리는 당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헛된 희망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고 피해를 볼 만큼 받고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에 벌어다진 캐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 그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킬 타이밍이 오자 박왕자 씨를 피살시켰습니다. 그리고 K
개성공단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사실 우리가 거둔 이익보다는 북한이 거둬들인 캐시가 훨씬 많죠. 네. 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하지만 네.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지뢰 도발을 통해서 우리를 도발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저는 어떤 진보정부가 어떤 뭐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 나름의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과 대안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30년간 증명되었다.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 네. 진짜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진보정부가 아니라 좌파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김금혁 보좌관 나오는 방송 다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번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유엔 연설에서 썼던 멘트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지금이 가장 어두운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언젠가 해는 뜹니다. 네. 그러면 그 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해의 온기를 이용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북한이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네. 또 본인이 듣고 느낀 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를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의 호응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내부의 호응 혹은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혹은 인권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결국 그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생 당신들이고요. 해외 유학을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엘리트라는 것은 본인이 가진 지위를 누리라고 혹은 네. 본인이 가진 부를 누리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배우고 네. 듣고 본인이 가진 권력만큼 베풀라고 있는 것이 엘리트거든요. 엘리트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적인 책임을 이제 다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와, 저희 김금혁 보좌관 모실 때마다 네. 예, 많이 좀 가르침을 얻어요. 저희 명언이 전부 다, 마구 예, 나옵니다. 예, 나이는 그래서 전부 네. 다 어리지만 네. 그동안의 삶의 깊이가 그 네. 깊이에서 또 나타나는 또 사람 발언 네.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김금혁 보훈부 장관 전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제가 봤을 때 분명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탈북을 준비하는 또 많은 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김금혁 보좌관께서 하신 말씀, 보좌관이 하신 말씀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좀 네.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먼저 그 경험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그 네. 깊이 있는 말이니까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고 판단을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게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뭐 좋은 날이 온다. 네. 언젠가는 해가 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저는 북한도 많이 네. 변화를 할 것이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회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 생각이 돼요. 그 아까 계속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전에 30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런 이제 붕괴 조짐이 보이지 않다가 지금 이 붕괴 조짐이 크게 일어나는 건 그 자식에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대 물림 이게 그렇죠. 가장 크다고 저는 인식이 네. 되어서요. 리일규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내가 김정은에게 굽신거리면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 내 자식이 저 어린 김여정 그 김주애에게까지 굽신거려야 하느냐. 네.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또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혹은 자녀들은 이제는 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예, 저희는 내일도 오전 7시 30분에 금요일도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